포브스 클럽 챔피언십 이제 대망의 결승전 경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숭실 오너스와 충남대학교 에이킹즈의 경기, 충남대학교의 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1번 타자고요. 김정주, 변은섭, 오세진, 이경상, 이재영과 이병주 선수가 배터리를 이루고요. 숭실 오너스의 타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장혜준, 김태훈, 황상호, 김승종. 저도 꼭 투구를 보고 싶은데요. 네, 이번에는 유격수 키를 넘기는 좌측의 안타입니다. 이제 선두 타자가 출루를 하면서 정말 빠르게 던지기 때문에 아 지금 포수 공을 놓쳤고요. 투수 풀 카운트. 오익수 킬 넘기는 안타입니다. 2루 주자 3루 돌았고요. 홈으로 타자 주자는 2루까지 2루 돌아서 3루까지 3루타. 다시 한번 당겨치기 때문에 그 전진 수비를 했기 때문에 지금 타구를 잡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지금 홈에 들어오면서 충남 에이킹스 선취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초반부터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변은섭 선수가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끝이 살아있거든요. 대단합니다. 자, 난기타고 3루 빠져나갔습니다. 3루 주자 홈인 다자주자 2루까지 2루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뜨들겨 맞더라도 타이거 하나 꽂아 넣었고요. 조치 풀카운트 1루 주자 2루까지 2루에서 세이브입니다. 때문에 그렇죠. 네, 그 투수가 또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잡아 당겼습니다. 3루수 잡아서 1루 아웃입니다. 깔끔하게 1회 초 막아내고 있는 숭실 오너스입니다. 수비로 승부를 하겠다는 타입입니다. 아 지금도 볼이 빠졌습니다. 장혜준 2루까지 6구 높게 바운드 튀었고요. 유격수 잡아서 1루 아 뒤쪽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루 주자 홈인 타자주는 2루까지 2-3 풀카운트 헛스윙 삼진. 아 여기서 높은 볼로 이번에도 3루 아 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3진 2개였고요. 아 지금 2개다 삼진 2개다 높은 볼로 지금 네 삼진을 잡았는데 그립니다. 높게 뛰었습니다. 정승이 초구를 건드려봤고요. 중견수가 제자리에서 공을 잡아냈습니다. 스리아웃 포커브 네. 네. 이제 5구 아 저 볼이 또 나옵니다. 지금 안승빈 투수 낮은 공 밀어쳤고요. 2루수가 1루에서 아웃됐습니다. 낮게 형성된 공 2루수 정면이었습니다. 이번에 뺏을 한번 빼봤었던 선생님이 많으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 지금은 견제구가 뒤쪽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감사할 시간도 없이 지금 견제구가 그렇죠. 네. 야 클럽 스포츠를 네. 지금 네이버 TV 스포츠 중계뿐만이 아니고 그렇죠. 네. 여러 플랫폼을 통해 지금 많이 중계가 되고 있는데 아 지금 대단합니다. 네. 머리를 먼저 또 슬라이딩으로 저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이 네. 사실은 이재영 헛스윙 삼진. 와 바깥쪽 삼 아, 직구로 또 지금 바깥쪽으로 삼진을 잡았는데 네. 투수간 대결인데요. 안승빈 잡아 당긴 타구 3루수 잡아서 1루에 아웃입니다. 나중에 학생들이 어른이 돼서 많은 경험들을 하겠죠.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이현규 선수 1루 주자 뛰었고요. 2루까지 공을 던지지는 못했습니다. 부상을 입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2루에서 3루까지 발로 3루까지 진루하고 있는가 집중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루킹 삼진! 높은 쪽 원발 투 스트라이크 헛스윙 삼진! 승부를 보기 때문에 황상호 3구 삼진! 그렇습니다. 원발 투 스트라이크 낮은 공 건드려봤고요. 3루수 잡아서 1루에 아웃입니다. 저희가 칭찬을 좀 많이 했는데 네, 네. 여우 같은 네 여우 같은 캐쳐 높게 뜬 타구 중견수 앞쪽으로 달려 나오지만 잡을 수 없었습니다. 좀 아쉬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 빨라요. 확실히 네. 장혜준 선수 빠르네요. 네. 아, 또 다시 좀... 한번 3루까지 승부를 걸어봤었던 이평주 선수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참 재밌는 점인 것 같습니다.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이어졌다고 봅니다. 황상호 멀리 보내고 있습니다. 중견수 뒤로 넘어갔습니다. 워닝 트랙까지 흘러가는 공이었고요.
원바운드로 펜스를 맞추는 아주 큰 타구였습니다. 3루까지 3루 들어갔습니다. 황상우 선수. 네. 이제 4번 타자 김승종. 아, 볼 빠졌습니다. 뒤쪽으로 빠졌고요. 황상우 홈으로 들어오면서 한 점 추가하고 있는 숭실 오너스입니다. 우리가 항상 인생을 살면서 항상 보면 안 좋은 일을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그렇죠. 영상에서는 그 위압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김승종 선수 2루까지. 그렇죠. 네. 네. 빗 맞은 타구인데요. 높게 떴습니다. 이평주가 이 공을 잡아냈습니다. 아, 이평주 선수 좋아요. 저들도 어디 보면 이제 학부생들 나이가 많아봤자 이제 25, 26이거든요. 이제 투수는 두 번째 투수 변은섭 선수로 교체가 됐습니다. 다 해줬죠. 아, 이 정도면 제 역할은 내야를 빠져나가던 안타. 3루 주자 여유있게 홈으로 들어오면서 숭실 오너스가 다시 한 점 달아나고 있습니다. 스포츠 그리고 동호인 야구에서는 좌투수가 가지는 그런 메리트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렇죠. 이번에는 유격수 잡아서 1루에서 아웃이었습니다. 좀 깔끔한 수비였습니다. 네. 유격수가 지옥에서도 데려온다는. 그렇죠. 네. 저항 파이어블로 그렇습니다. 낮은 공 걷어 올렸습니다. 좌측에 안타. 3루 주자 호민. 타자 주자 2루까지. 아. 2루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 공이 뒤쪽으로 빠졌고요. 3루 주자 호민 연속 득점 만들어내고 있는 숭실 오너스입니다. 뒤쪽 잘 봤었거든요. 아, 여기서 이 볼을 잡기만 했다면. 네. 이제 4구 미러슛 타구 오른쪽 1루수가 잡아냈습니다. 3아웃. 아이디어를 많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초구를 건드려봤습니다. 3루수 잡아서 1루에 아웃입니다. 아, 여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대회에서 마련된 스피드건이 따로 저희 아, 네, 말씀드리는 순간 네, 네. 황성호 선수가 투수당권을 여유롭게 처리했습니다. 이런 걸 경기 보면서 원볼 투 스트라이크. 아, 3진입니다. 이번에도 3진으로 돌려세우고 있는 황성호 선수입니다.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말 순식간에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선두타자 김태훈 선수가 출루에 성공했고요. 2루까지 2루를 치는 데 성공합니다. 실대에 역전을 허용을 했습니다. 공이 뒤로 빠지면서 2루 주자 3루까지 변은섭 다시 한번 잡아당겼습니다. 내야를 빠져나가다 난타. 3루 주자 여유있게 홈으로 춤을 추면서 들어왔습니다. 2루 도루에 성공하고 있는. 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번에도 공이 뒤쪽으로 빠졌고요. 황상호 선수 3루까지 여유있게 들어갔습니다. 주고 와서 저거는 매일매일 밥 사주고 술도 사주고. 그렇죠. 다 해야죠. 이야, 이번에도 우측에 떨어지는 공이었습니다. 이루수와 우익수의 콜플레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너무 많이 겹쳐 있었기 때문에 잡는 사람이 그렇죠. 보시고. 네. 빗맞은 타구였었고 우측으로 높게 뜬 공. 그런데 이루수가 잡지 못했습니다. 득점권 주자 나가 있는 숭실 오너스고요. 3루까지 다시 한번 도루에 성공합니다. 충남대는 또다시 피처를 하나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재용 선수가 아, 지금? 네. 아, 지금 1루 견제하는 순간 네. 3루로 뛰어들어왔어요. 2-3 풀카운트 헛스윙 3진. 아, 드디어 아웃카운트 하나 3진을 잡아냅니다. 지금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2-3 밀어진 타구 우익수 중견수 사이에 떨어집니다. 우중간 가르는 안타였고요. 타자 주자 2루까지. 자, 2루 주자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행정을 잘 쳤습니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3구 좀 힘이 많이 들어갔었던 공이었습니다. 아, 램핏 캐쳐가 지금 끝까지 처리를 못해서. 네, 2-3 풀카운트. 이번에도 공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저렇게 빼고 싶어서 힘들 겁니다. 원발 투 스트라이크 높은 공 매트를 갖다 냈습니다.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송신태 선수 끝까지 몰아칩니다. 진짜 무섭습니다. 아, 홈으로 들어오면서 3회에 이어서 6점 만들어내고 있는 숭실 오너스입니다. 여기서 지금 수비 시간도 오래 지금 황상우 선수가 네.
또 황상우 선수가 삼진을 계속해서 곁들여 줬습니다만 또 내야진과 이제 저 포인트를 놓는 지점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일정하게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본인한테 맞는 변화구가 있고 네. 죽어도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체인지업이 우리나라도 좀 그런 선수들이 많이 나왔으면 그렇죠. 네. 이번에는 높게 걷어 올렸는데요. 중견수 따라가지만 잡을 수 없었습니다. 2루 주자까지 모두 홈으로 들어왔고요. 1루 주자는 3루에서 멈췄습니다. 투수 우선 아 멀리 날아가는데요. 중견수 공을 잡아냈습니다. 3아웃. 승실 오너스가 지난해에 이어서 연속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아, 2연패를 네. 차지하는 승실 오너스.